안녕하세요. 릴리스 가든입니다. 오늘은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심플한 프랑스 자수의 12번째 시간인데요. 하나의 고리를 고정하여 작은 꽃잎이나 잎을 만드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에 대해 배워보고 이를 응용한 더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부터 스티치북에 연습해보고 들꽃 블라인드에 옮겨주겠습니다. 세 가닥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바늘을 도안의 아래쪽에서 빼내어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고 약 4mm 올라가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바늘을 고리 바깥쪽으로 한 땀 넣어 고리를 고정하면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1cm 내 가까운 곳에 꽃잎이 있으면 실을 끊지 않고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더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안에 한 개의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더 수놓는 것인데요. 꽃잎의 면을 좀 더 도톰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세 가닥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바늘을 도안의 아래쪽에서 빼내어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고 도안선에 맞춰 올라가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바늘을 고리 바깥쪽으로 한 땀 넣어 고리를 고정하면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바늘을 스티치 안쪽 아래에서 빼내어 같은 구멍으로 넣어 고리를 만들어준 뒤 위로 올라가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바늘을 고리 바깥쪽으로 한 땀 넣어 스티치를 고정하면 이렇게 스티치 안에 스티치가 한 개 더 들어있는 더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쪽 스티치를 먼저 하고 안쪽 스티치를 나중에 해주지만 나에게 편한 대로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이를 루피너스에 옮겨 스티치해주세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할 때 실을 너무 세게 당겨주면 꽃잎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 되니까 살짝만 실을 당겨주어 약간 둥그스러운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왼쪽 오른쪽을 차례로 스티치해주면 중간에 실을 자르지 않고서도 블라인드의 뒷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안에 또 다른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어 꽃잎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다 색이 선명한 꽃잎이나 잎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블 레이지 스티치로 꽃마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꽃마리의 꽃잎이 작아서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한 번만 해주셔도 되고 직전에 했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섞어서 꽃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꽃잎이 모두 완성됐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가운데 꽃술을 만들어주세요. 도안에 표시된 꽃 중에서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찾아 표기된 실색상과 가닥수대로 모두 완성해주세요. 오늘은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루피너스와 꽃말이 타임까지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롱앤숏 스티치로 개양기비를 완성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